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의 제목은 솔로몬 왕의 취임식을 왜 기혼 생태에서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왜 성전 마당에서 하지 않고, 왜 궁궐에서 하지 않고 생태에서 취임식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왕의 즉위식을 왜 생태에서 할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엔로겔, 즉 생태, 로겔 샘, 생태에서 왕의 즉위식을 불법으로 한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충신들에게 솔로몬을 데려다가 기혼 센터에 가서 기분을 부으라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1장 9절과 1장 33절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기혼 샘은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간헐천. 물이 평상시에는 미미하게 흐르고 조용하게 미미하게 흐르고 우기철에는 6번씩 물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용수돔처럼 막 흘러나가죠. 그것이 한 6차례 반복한답니다. 우기철에는. 근데 건기철에는 하루에 한 2번 정도 물이 쫙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물이 뿜어나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온, 무슨 물이 뿜어나온다. 그것을 어원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쫙 흘러나올 때 여기 사진 보면은 하얀 거품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진에 나오는 실로암 이 기온 샘물은 겉에서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여기 그냥 본래 기드론 골짜기 그 옆에 샘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군들이 둘러쌀 때, 애워쌀 때그 샘물을 마실 것 같은 염려가 되니까 그것을 가렸습니다. 가리고 또그 지하로 깊이 파가지고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기를 끌어들이는 그 작업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다 사진 내인 데처럼 깊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수원지가 만납니다. 자, 위부에서 깊이 내려가는 이게 창살로 문이 닫혀 있죠. 옛날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좀 다르겠죠.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겠죠. 자, 기혼 샘터에서 왕으로 즉위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는, 자, 1번,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 희생 제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물을 씻는 의식을 행합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을 사람도 목욕을 하죠. 그래서 샘터가 적합합니다. 자, 이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곳은 샘터는 넓은 공터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도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축하 잔치를 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샘터는 옛날부터 어느 나라나 공공의 장소입니다. 많은 그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계승의 사실을 멀리서도 바라보고, 그리고 선포하는 효과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기온 샘물의 자리는 두 산봉우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시온산 산봉우리가 있고, 자,
한 60m 되는 높은 산봉우리인데 그 높이 올라갈 고지대에서도 이게 두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산 산봉우리, 다음에 동쪽으로 감남산 산봉우리. 두 산봉우리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흘러내려가고 거기에 시온산 언덕 약간 올라간 쪽에 기온샘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즉위식이 두 산봉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두 산봉우리 사이는 신성합니다. 우리 그 애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한 일이 기억나죠? 어떻게 합니까? 애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백성의 절반은 애발산,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쓰고 그 한가운데가 세겜이라는 장르인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언약 갱신의 의식을 행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행사는 꼭두 산봉우리 사이에서 합니다. 이 기원은 우리가 그 아라랏산도 두 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성소를 만든 헤브론산도 두 산봉우리입니다. 자, 두 산봉우리에는 이런 그 과거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산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산, 두 산봉우리 노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마차를 타고서 납니다. 자, 두 산봉우리 성경의 숫자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중요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만드신 두 산봉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두 산봉우리 사이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치 재판장에 서 있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에서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식은 하나의 언약식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언약식이죠. 여기 그 사진을 봅니다. 사진 보면은 모형으로 만든 하나님의 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드론 밸리 있죠. 기드론 골짜기. 오른편에 이제 감람산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온 샘물이 있는 곳, 여기 기드론 밸리 위에 기드론 스프링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시온산 쪽으로 약간 올라붙은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길어서 성전 재물들을 씻었죠. 지금은 이게 성전에서부터 지하로 깊이 터널로 내려가서 기온 수원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 성벽 안으로 물길을 지하로 물길을 냈어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죠. 지금은 여기 아래 사진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마당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 너희는 내 아들 솔로몬을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선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백성에게 구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관심사는 상형문자로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럽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기온은 대명사,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자, 물이 분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상형문자는 기혼, 그러면은 김멜이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됩니다. 김멜
긴멜. 긴멜은 히브리 말로 가말, 낙타입니다. 아랍어도 자말, 긴멜, 낙타를 말합니다. 언어 자체가 낙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꼬부라진 뾰족 봉우리 있잖아요. 그걸 뒤집으면 또 니은자처럼 보이고, 그것이 낙타의 뾰족한 봉, 등에 있는 낙타의 혹, 낙타를 말합니다. 그래서 긴멜, 긴멜, 즉 많은 낙타들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긴멜 다음에 하트. 하트는 H보다 더 강한 하트 해가지고 목구멍 기풍선 하는 하트.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기온샘은 성전산, 즉 시온산 바로 밑에 언덕, 언덕 맨 밑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에 붙어 있는 그런 그런 위치, 지리적인 위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는 텐트 말목입니다. 텐트 말목, 그래서 텐트를 치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성전에 예배드리는 절기 때, 오순절 때, 초막절 때, 그 모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들죠. 낙타를 타고 모여들죠. 성전을 향해서 모여들죠. 그리고 그 기온샘물 그 곁에 이제 기온샘물을 마시게 하고, 기온샘물을 또 사람이 먹을 마시려고 또 밥을 짓고 음식 요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텐트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브는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눈. 눈은 뭐예요? 울쟁이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고기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즉 거기서 생기를 얻다. 자, 샘터에서 사람도 짐승도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생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기원이란 종교적 절기, 신앙적 절기를 지키러 낙타를 타고 멀리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다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죠. 보통 긴 절기는 일주일씩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 성전 꼭대기에 텐트 치는 게 아니고 우물가에,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은 꼭 물가에 수경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어로는 기홍원 하면은 간헐천에 콸콸 솟아나는 샘물 뭐 이런 것을 묘사하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호 원어문은 솟아나는 샘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대 히브리어로는 보니까 낙타를 타고 몰려든 순례자들이 여행하는 장소. 자, 많은 순례자들이, 많은 낙타들이, 즉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야영을 한 장소, 그런 뜻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장소지만은 현대어로는 물이 간헐천에 물이 힘차게 솟구쳐 나오는 그 모습을 묘사해서 기원, 그렇게 설명하고, 근데 고대어로는 많은 낙타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온다, 즉 순례자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킬 준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소의 조건, 성전이 지어지는 성소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쌍봉우리의 산, 쌍봉우리가 있는 산, 두 증인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샘터도 높은 산악지대에 샘물이 솟아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보면은, 이삭은 샘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잖아요.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죠. 샘물은 신성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지형입니다. 너무 장소가 옹색하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도 없잖아요. 크게 성전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산봉우리가 넉넉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골짜기도 넉넉하게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서 야영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성수의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터를 잡을 때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접근하기 좋은 곳, 샘물이 있는 곳, 그런 곳을 택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자, 기운의 의미가 또 새로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은 기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솟아난 그 에덴 동산에 솟아오른 지하수가 네개 강물을 이룹니다. 두 번째 강물이 기온입니다. 그래서 기온은 에덴 동산의 풍성한 복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기온. 자, 이거 뭐 예사 이름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런데 실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온 샘물은 뭐 그렇게 큰 강물이 아니에요. 그냥 또랑처럼 내려가는 그런 수원인지 그 샘물입니다. 그래서 미미하게 발원한 생수가 또큰 강물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을 것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 발원한 물은 온 세상을 적시는 큰 강물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거창한 것을 우리 연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소개합니다. 이 사진은 차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차드 나라의 북방에 위치한 구엘타 다르케 오아시스입니다. 아주 가장 큰 오아시스 같아요. 구엘타 다르케 오아시스. 여기에 낙타 대상들이, 이게 다 임자가 있는 낙타들입니다. 자연 상태의 낙타입니다. 다, 한 낙타 대상들이 수십 마리씩, 백여 마리씩 쭉 줄을 지어서 물건을 나르고, 물건 나르고 이제 이곳에 낙타들이 쉬면서 물 마시고 풀도 뜯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자, 너무나 거창하게 멋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창한 그런 높은 산, 거창한 명소가 많은데 여기도 그 메마른 사하라 사막의 거창한 명소입니다. 아주 치솟아오른 그 암벽들이 있고 그 사이에 오아시스 물이 흐릅니다. 차드 수도에서 사륜 집차로 나일강을 꼬박 달려가야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적입니다. 자, 이런 곳을 이 낙타가 여행을 합니다. 오가면서 오아시스 사이 오가면서 많은 물건을 수송을 하죠. 자, 이렇게 기온이라는 의미는 거창합니다. 자, 많은 낙타를 연상할 때이 구엘타 다르케의 많은 낙타들을 연상하면서 이 많은 이 짐승들을 이렇게 쉬게 할수 있는 거창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진도 한번 봅니다. 사진 맨 왼쪽에 헬몬산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생수입니다. 헬몬산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수입니다. 자, 이 생수가 이게 폭포가 돼서 막쫙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이게 요단강 상류에 힘차게 강물이 흘러가는 그 맑은 생수가 흘러가는 이 모습입니다. 자,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천년왕국 시대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온다 했어요. 근데 그 물이 1,000척을 지나면 발목에, 2,000척을 지나면 무릎에, 2,000척을 지나면 허리에, 또 1,000척을 지나면은 헤엄칠 수 있는 그냥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깊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의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처음에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는 은혜지만은,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하나님 능력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성령의 생수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베푸는 성령의 생수가 이처럼 싱싱하고 신선하고 힘차고 풍성할 것을 소망합시다.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강은 점점점 커집니다. 온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세례터인데, 자, 여기도 물이 여전히 맑아요. 여기에서 세계에서 성지순례 온 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오는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례를 다시 한번 또 받습니다. 이 속에는 여기서는 거의 모든 뭐 침례교, 장로교 뭐할것 없이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무속에 풍덩 들어가는 침례를 받습니다. 자, 이런 일도 여러분 일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 때가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단어를 또 우리가 공부합니다. 기운 세멀적에, 보통 세멀은 아인 그럽니다. 아인함을 사람의 눈, 그 다음에 샘물 두 개 뜻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매아인 기온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인, 봅니다. 눈 모양이죠. 아인, 동그라미, 아인. 아인은 샘물을 표현하는 일반적 명칭입니다. 예를 들면, 엔 로겔. 아까 불법으로 자기 스스로 기름 부음을 거행했던 솔로몬의 아들, 그럼 아들은 엔 로겔에 가서 했어요. 로겔은 사람의 다리입니다. 다리를 씻는 빨래하는 사람들이 막 발로서 빨랫감을 꽁꽁꽁 밟았는가 봐요. 그렇게 엔 로겔. 그 다음에 모세의 샘, 엔 모세. 아브라함의 샘, 엔 아브라함. 이렇거든요. 근데 왜이 기온 샘만은 메아인 그랬어요. 메아인 기온 그랬어요. 그래서 왜그 이름이 특별하냐? 아인에다가 매자를 붙이면은, 본래 아인이 솟아나는 샘물인데 매자를 붙이면 문법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혹은 현재형, 지금 현재도 솟아난다. 그런 그 샘물의 솟아남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그때 매자를 M자, 매자를 붙입니다. 매, 물결 문자잖아요. 매아인, 즉 항상 솟아나는 샘물. 이것은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런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자, 예수님 때부터 다시 오신 예수님 때까지. 자, 중요한 것은 이 기온 샘물의 은혜는 지금도 솟아나는 생수,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솟아나는 생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는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요. 지금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자 최후의 완성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은 시작이에요. 근데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물까지 차고 넘치듯이 점점점 물이 증가하듯이 항상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솟아나는 생수,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샘은 예수님 영생수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 영생수를 상징합니다. 다윗왕과 예수님과 족보로 연결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즉 초막절 끝날에
가장 중요한 날이 명절 끝날이에요. 초막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우리는 그 명절 끝날 곧큰 날에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초막절이 일주일간 지켜지는데, 끝날 맨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냐면은, 예배자의 행렬이 쭉 있어요. 그리고 큰 황금 주전자를 들고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그래서 실로암 연못 물을 본래 그 저기 기온세모는 맨 위에 있잖아. 여기 지도 보면은 물이 흘러내려오잖아. 이렇게 이게 그 지하 터널입니다. 근데 이제 맨 끝이 네모난 곳잖아요. 그게 실로암 연못이요.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채워서 물을 들고 찬송을 하면서 또 올라와 가지고 번제단에다가 그 생수를 갖다가 쫙 붓는 의식을 해. 우리 엘리야의 그 번제단에 보면 엘리야도 물을 기어다가 막 붓잖아요. 제단에다가 물을 기어다 붓는 그 의식은 뭐냐면, 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복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 너무 많이 내리면 좋지 않잖아요. 때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큰 날에 행하는 의식이 그 물을 길었다가 이렇게 붓는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은 기온샘물을 보낸 것입니다. 실로암 그 말이면 보내어진 기온샘물에서 보내어진 샘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해서 보내어진 분, 보내어진 생수입니다. 자, 초막절에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당신을 생수로 선포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이 생수를 이는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이라.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기온 샘물과 예수님의 생수 샘물과 믿는 자를 받을 성령 이세 가지를 다 동일화하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생수처럼 소산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큰 강물이 흘러나가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때 성령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 증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요. 레이트로.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